그래서 히랍에서 제일 먼저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발달하고 이탈리아 지역의 로마에서 다른 데로 문화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히랍 문화 중에서 최초의 작품이다. 그럼 유럽 문화의 최초의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분량이 제가 아까 이거 책 한 권 된다 그랬는데 분량이 이만큼 되기로는 거의 세계 최초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서양의 문학이 시작되었고 히랍의 문학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서양 문화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 세계 문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세계 문학 전집의 맨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학생 때는 세계문학 전집을 목록을 구해서 그걸 지워가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맨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걸림돌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이걸 탁 뽑아들었는데 사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저 논어에 관한 책 제가 친하게 지내던 신정근 선생님이 쓴 책을 봤더니 논어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신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어디서나 앞에 있는 것부터 읽으려고 그러는데 혼자서는 읽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